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많이 힘들어? 오늘 좀 힘드네. 아, 진짜? 나도 너무 힘들어서 배고프다. 힘들어. 배고프다고? 아, 근데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거든? 운동 잘 하고, 잘 먹어야 돼. 운동만 하고, 영양 공급을 안 한다? 헛방이라, 이거는. 무조건 잘 먹어줘야 되거든. 그거 뭐 먹을래? 나는 국물 있는 거. 국물 있는 거? 또 국물이가? 나 국물 좋아한다. 아, 국물 좋아하나? 그러면 지금 새벽이니까 국밥 어떤데? 나 국밥 좋아한다. 국밥 좋아하나? 돼지국밥 괜찮나? 나 고기 좋아한다. 고기 좋아하나? 그러면 국밥 하면 또 돼지국밥 하면 부산이거든. 부산으로 가자. 그러면은 내가 부산에 좋아하는 국밥집이 있거든? 거기 가자. 그 24시간인가? 가자, 거기 가자. 좋다. 가자, 가자. 자, 여러분들, 국밥집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돼지국밥, 예, 다른 국밥들도 많지만 일단은 돼지국밥으로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순대 수육 중짜 시켰습니다. 한번 야무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줄까? 새우 좋습니다. 맛있지? 어? 여기 맛있지? 여기 맛있다, 진짜. 국물 엄청 진하지? 여기 내 친구들이랑 왔었다는데, 거기야? 여행 와서? 이거 여기 한번 먹고 또 생각나서 거기서 시켜 먹었거든, 돼지국밥을 동네에서. 근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거기는 진짜 별로였다. 아, 진짜? 아, 동네에서 배달시킨 거? 쭉 먹어봐. 야들야들하다. 맛있나? 근데 좀더 두껍네, 고기가. 아, 여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게 진짜 촉촉하다. 먹어봐리. 진짜 부드럽다. 깍두기 맛있다. 국밥 중에 깍두기 맛있어, 이거. 맞지? 김치랑 깍두기가 중요하지.
이게 진짜 미쳤는데 너무 진짜 너무 부드럽다. 이거 안 먹나? 소면? 응. 내 먹어도 되나? 오빠 먹어. 그럼 잠깐만. 네. 어, 국밥 뭐 그래 먹노? 국밥 말아 먹어야지. 이게 안 뻗어서 이게 더 맛있다. 어? 이게 안 퍼진다. 아니, 국밥을 이게 따로 먹는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다. 이러면 국밥이지 국밥이 아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먹어봐라. 오빠 살려줄까? 아, 운동하고 왔는데 어떻게 탄산을 마시나? 우리 또 어? 헬스인들은 또 이런 것도 칼 같다이. 아, 여기 꽃배기 있던데 꽃배기를 먹을걸. 오빠 입맛에 맞지? 응. 오빠 수육이랑 이거랑 먹어봤나? 얘 지금 계속 같이 먹고 있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나 한 그릇 더 먹어도 되나? 한 그릇만. 근데 뭐 먹을 건데? 이거 돼지국밥이지. 저 사장님. 네. 여기 돼지국밥 한 그릇만 더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예, 예.
난 돼지국밥 먹는데 왜 수육을 또 시키나 했거든? 근데 완전 다른 고기다. 다른 고기라고? 그것도 그런데 완전 다른 맛이 다르다. 그것도 그런데 있다 얘가. 국밥만 한 그릇 먹기에는 양이 부족하다 얘가. 그래서 맛보기 수육 내지는 어? 수육 백반으로 해가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 말이라. 와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너무 맛있다 진짜. 다음엔 소주랑 같이 먹자. 나 오늘은 또 운전해 온 것도 운전해 왔는데 알코올을 먹잖아. 방금 우리 운동을 했잖아. 술을 먹어보잖아. 바로 근손실 아픈다. 이거 안 된다 이제. 이거 뜨거우면 덜어 먹어라. 자기야, 국밥은 뜨거워요, 국밥이다. 해. 어? 그렇게 나 얄팍하게 안 먹는다. 해. 이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이제 삼겹살 먹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이런 걸 먹을 때 왜 두 점씩 사 먹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이게 그 두 점씩 먹을 때랑 한 점씩 먹을 때랑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그 맛의 차이. 이 입안에 칵 차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포만감. 뭐 이런 게 훨씬 맛있습니다. 두 점씩 한번 싸 드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그 저번 달인가 친구들이랑 부산에 여행 와서 먹고 갑자기 그 메시지가 보내더니만 너무 맛있다면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던데 근데 진짜 와보니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지. 여기 내가 국밥 안 좋아하는 친구도 좋아할 정도로 맛있다 했다 걔가. 아 그 친구 그 한식 잘 안 먹는다는 친구? 어 한식 안 먹는 친구가 국밥 안 좋아하는데 여기 먹고 맛있다고 인정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아, 인정을 받아서. 뿌듯했나? 자 여러분들 새벽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 보충도 다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예, 너무 오늘 뿌듯한 밤이네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